안녕하세요. 게임 놀이터입니다. 자, 계속 플레이를 이어가겠습니다. 난이도를 보통으로 해도 그렇게 게임이 쉬운 편은 아닌데요. 제가 여기 의심이 높기 때문에 수배됐다고 하고요. 돌려주기 해보죠. We will not let you go until you have paid the fines you owe. 물건을 돌려줘도 자 제비뽑기로 해서 한 명을 감옥에 넣으라고 합니다. 포니가 넘겨줘. 감옥에 갔습니다. 벌금을 내야지 동료를 찾을 수 있다면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자 이래서 수배는 벗어났고요. 자 말을 잃었네. 일단 무게가 너무 무거워졌어요. 말이 없으니 이거 힘들군. 난처하게 됐군. 허허. 여관 가서 물건 좀 팔아봅시다. 여기 있죠. L키 누르면 밝아져요. NPC가 자세히 보입니다. Feel free to come back often. 저기요. There's always folk looking for work around here, especially since all the fighting started across the border. 뭐가 제일 무겁다는 거지? 락피 소금. 무기가 점차 줄 거예요. 이것저것 팔면 이것저것 팔아봅시다. 자, 많이 팔았더니 돈이 두둑해졌군요. 부자가 됐습니다. 어느새. 철광석. 아, 아래 많구나. 저 휠을 돌리면은 이렇게 아래. 아이템이 더 있어요. 시신도 있고. 아, 시신이 있어서 무겁군요. 원인을 알았죠? 시신 때문에 무거웠습니다. 떠나기. 그러면 시신을 묻어줘야겠죠? 출발. 자, 우리가 여기 있어요. 무기가 많이 나가죠? 그러면 휠을 내려요. 묶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고 굿맨 하고 묻어줍시다. 자, 그럼 이렇게 카메라가 돌면서 엄숙한 분위기를 표현합니다. 잘 만들었군요. 자, 이제 가벼워졌어요. 다시 아이템을 누르고 묻어주기. 굿맨. 자, 다시 엄숙한 분위기로 이렇게 자, 이제 수배는 안 당했어요. 의심이 제로가 됐어. 자, 이제 우린
다시 여정을 떠납시다. 다시 깡패들을 잡으러 갑시다. 나 주변에 깡패들을 잡으면서 레벨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M키를 누르면 이렇게 검은 부분은 여행하지 않은 부분이고요. 피로도인데요. 점점 이게 낮아지면은 이게 없어지면 필요한 거고요. 필요한 거고요. 이 사람들은 뒤치기 저 부채꼴로 시야가 나오는데요. 거기 발각되면 선제 공격을 당하고요. 우리가 미리 옆구리나 뒤치기를 하면 이렇게 포위를 합니다. 그럼 더 전투가 유리하고요. L키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정보가 보이고요. 회색 방어력, 빨간색 피통. 적 숫자, 우리 숫자. WASD로 이렇게 시야 조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돌리면 카메라 위아래. 바둑판처럼 이제 싸워봅시다. 제가 범위가 있어요. 부채꼴로. 스킬도 있고. 다음, 스페이스바. 그리고 실수로 적을 눌러서 우리 공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바꿔요. 다시 우리 팀으로. 클릭만 잘해도 됩니다. 다시 2연타. 다음 저 도끼병이 있는데요. 도끼 들고 있군요. 좋아요. 평타 5 정도면 평타고요. 이 궁수는 되게 약해요. 근접에서. 그리고 이동. 궁 사악한 회오리 봐라. 사방에 활기, 적을 죽이면 활기가 올라가고요. 조준. 정확하게 명중. 아무래도 제가 그동안 플레이를 해서 우리 용병들이 조금 세졌습니다. 잘못하면 우리 팀도 맞아요? 맞았어요. 안 좋아요. 도끼로 찍기. 어우, 13, 노란색. 노란색은 크리티컬을 맞은 거예요. 그리고 도주 하는데 우리 끝까지 처리해 버립시다. 포위당하면 공격력이 더 높게 맞습니다. 약탈. ESG 저장. 저장은 다른 이름으로 하세요. 되도록. 이어서 가기. 계속 깡패들을 처단합시다. 날씨 효과가 있고요. 여기 태양, 날짜, 뭐 시간 써 있고요. 이거 나침판, 이거 메뉴에 있는 건 나침판이에요. 계속 여행을 합시다. 고독한 여행. 우리가 전에 마차를 뺏었었는데요. 마차가 있어서 좋았죠. 이 사람들을 죽이면 마차를 뺏을 수 있어요. 수배가 되죠. Might 만납시다. I interest you in my humble wares, my good sirs? 뭐 살거 있냐고 묻는데요. 돈 많은데. 상 비톤. 가파른 절벽을 타고 오를 수 있다. 수리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훔치기 하다 걸리면 또안 좋겠죠? 저기 뭔가 있는데?
새로운 지역 추적자의 야영지리 볼까요? 클릭하면 조사를 합니다. NPC가 보이고요. Alt키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Don't even bother trying to sell me your filth. I am in need of fangs to accomplish our ancient rituals. 뭔가 팔고 있군요.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빨과 따로 이 사람들이 쓰는 화폐가 있나 봐요. 뭐 동물 이빨. James Brennan, Master Tracker. Our brotherhood is tasked with the culling of all the wild beasts. 자기 소개를 하는데요. We reward if you want to join us and learn from us. You'll need to prove your worth. Come back victorious. 퀘스트를 준대요? Or do not. 뭔가 틸 퀘스트를 줘요. 훔치면 안 되겠죠? Envious of our war paint, I. Sorry, messenger. Become part of the lucky few. 자, 캠프를 하죠. C 키를 눌러요. 이걸 눌러도 돼요. 자, 여기다가 캠프파이어에다가 오른쪽 버튼 누르고 밥을 줍시다. 15까지 채워요. 임금도 줘야겠죠. 임금을 안 주면 사람들 이게 차오르죠. 포만감 그리고 행복도 돈 주면 행복도 올라가고요. 누른 채로 이렇게 배치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이런 거는 뭐 옛날 고전 도스 게임에도 이런 방식이 있었습니다. 다시 캠프를 끄고 이동합시다. 자, M을 누르고 지도예요. 이렇게 굉장히 크죠? 마우스 휠을 돌리세요. 자, 방랑자 용병들. 자, 빌드는 잘 구성되어 있어요. 날씨 효과도 있고요. 밤낮도 있고요. 그래픽도 디테일하고요. 뭐지 얘는? 적인가? 그냥 보통 민간인 같아요. 더블 키를 누르면 이렇게 우리 다양한 능력 살릴 수 있습니다. 힘과 영광, 범죄의 혼돈. 자신이 모험 방식대로 이렇게 용병이 특징이 살아나는 거죠. 그 자신만이 용병 부대를 통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게임의 특징은 게임 중 원치 않는 일도 갑자기 발생하고요. 다양한 인물들도 만나고요. 빌드에 강력한 적도 있고요. 어떤 성취감도 있습니다. 보라색 원 퀘스트고요. 빨간색도 퀘스트예요. 근데 저 난이도를 믿지 마세요. 쉬움이라고 써 있지만 평균.
국경 검문소. 들어가 보죠. 일단. We are to let the farmers seek refuge in Tiltron. General's orders. People are fleeing, Artes, and you're going there. I'm waiting for other caravans. When passing through a warring country, it's best to do so in a large group. It discourages bandits, and you can all pitch in to pay mercenaries. 석탄이 있어야지. 낚시할 때 우리 가시가 필요해요. 바늘이. People are fleeing, Artes. 탐에 오죠. 부자가 될 때 오겠습니다. 여기. 국경을 지나려면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무려 200이나. 자, 지금 돈이 498 있고요. 여기 우리 행복도가 있어요. 돈을 안 주면 행복도가 떨어지겠죠. 지금 우리 다섯 명이에요. 자, 숲속에 깡패들이 있는데 일단 깡패들부터 차근차근 제거해 나갑시다. 쉽시다. 밥 시간. 아, 필도가 풀리죠? 반응해 줍시다. 멤버가 하소연을 하는데요. 다양한 용병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뭐 사냥감인데 늑대를 포위해서 비가 오는 날씨 환경에서 싸워봅시다. 놀라죠?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해서 그렇습니다. 폭탄. 102 102 비가 오는군요. 비 효과가 아주 끝내줘요. 자, 횡백이. 어우, 안 돼. 닿지가 않아요. 늑대가 마구 뭡니다. 가까이 붙어서 조롱. 자, 적이 약화됐어요. 먹혔군요. 적을 누르면 스킬이 보여요. 조준을 하면 정확도가 높아져서 이렇게 잘 맞춥니다.
맞았어요, 맞았어요. 아주 좋아요. 수리 모두 약탈. 자, 이렇게 숲에 돌아다니면 처리할 적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우리 용병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상태가 나오는데요. 안 좋아요, 좀. 대장으로 임명할 수도 있고요. 필요한 영향력 많이 싸울수록 영향력이 높아지겠죠. 이거 안개가 꼈는데, 서리가 꼈는데 먹을게. 사체. 뭔가 또 발견했어요. 농장. 집이 많군요. 어, 뭐야? 핏자국인데? How could they? We didn't even put up a fight. Mad with grief. Her father chased us. 뭔가 사정이 있는 거예요. 훔치기, 도둑, 도끼전사. 먹을 거 훔칠까요? 오, 훔치니까 의심이. 오. 락픽인데요. 어, 부러졌어. 오씨. 됐다, 됐다. 오씨. 훔치는데 성공했어요. 도둑질 잘하는데. 대마 됐어요. 나갑시다. 뭐, 훔칠 때 왜 이런 이상한 기분이 들지? 죄 짓는 기분? 자, M키를 누르고, 이 화살표가 이 방향이에요. 제 머리 방향. 방앗간?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사람 죽었는데? 웬 떡이야? 돈이 막 있는데? 그래서 뭐지? 겁먹었는데? He killed everyone. A real madman. I'm injured. Help me. 마치기? 도와줘? Thank you. I still can't believe that Ricky used us as bait. He was the one to blame, not us. 오, 치료 중이니까 우리 대원에 합류했네. 근데 밥값이 드는데, 그래서 먹여야 되잖아. 자, 이런 것입니다. 밥값이 듭니다. 이거는 그거예요. 빌드
네임드인데 저 엄청 세서 지금 못 잡아요. 절대 못 잡아요. 말로 들어봅시다. 뭔데? 어쨌든 갑시다. 피로도 경비예요. 경비 이거 별 표시. 의심 있죠? 경비가 엄청 많은데. 날씨가 다시 추워졌군요. 여기서 낚시하실래요? 낚시해볼까요? 낚시꾼. 누구 시키지? 시킬 사람이 없네. 낚시꾼이 없어요. 이제 배정을 잘못했네. 직업이 없는 사람한테 시켜야 되는데 다 직업이 이전에 제가 지시를 해서 여관 Feel free to come back often. There's always folk looking for work around here, especially since all the fighting started across the border. 먹을 거. 요 제가 전에 판 것도 살 수 있군요. 그대로 있군요. 예전에 제가 판 게. 보십시다. 모집을 하려니까 모자라요. 영향이. Might she be looking for work? 저 할 일, 알바. 어려움. 어려운데. I'd rather become a mercenary than beg on. 마을 회관에 가보죠. You have your work cut out for you. 충분히 쉬었으니까 다시 이동을 하고 숲속에서 다시 깡패들을 처리해보죠. 일단 지금으로선 만만한 게 깡패예요. 오늘 뭐 싸우고 있는데? 신북, 타령병 공격. 타령병부터 처리합시다. 동물들과 싸우고 있군요. 재밌는 상황인데요. 우린 8명인데 달리 찌르기 오 진흙이 썼는데 진흙에선 좀 이동 거리가 짧아지는 거 같아요. 여기 덫도 있고 붙었네 둘이.
조종하고 스킬을 씁시다. 한 번 더. 활기가 올라가면 공격력이 상승합니다. 자, 독. 진흙이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좀 이동합시다. 독약병. 어, 된다. 중독. 우리 편도 중독됐어요. 어, 안 좋은데. 오, 크리티컬 13. 오. 늑대가 아군이네. 아군도 조련할 수 있다는데. 잡았어요. 멋지군요. 마무리 일격. 자, 안 죽는데. 또 초롱. 자. 어, 안 된대. 우리 편을 치면 안 돼요. 사이가 나빠진다니까. 스킬. 한 번 더. 크리티컬. 끝났습니다. 모두 약탈. 계속 이동합시다. 꽤 진행 상황이 좋으면 저장하세요. 나중에 안 좋을 때 로드해서 즐기세요. 저장했고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